지금부터 국제 심포지엄 기자간담회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대로 좋은가 한번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굳이 옥동자를 많이 낳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Just like me, as a world to be in CNN News and Actings. 안녕하세요. 옥동자입니다. Just like me.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무조건 baby 많이 낳아야 돼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And baby 많이 낳으면 and present for you. 아기를 많이 낳으면 너무나 귀여워서 선물을 주게 되는데요. And present and for example? 예를 들면 보행기 지금 탄국의 행열차가 들어 오케이 딸랑이 딸랑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기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Hello, I'm Michael Edward. This is Captain Speak. Oh, okay. 안녕하세요, 에드워드입니다. And Korea 옛말에 한국 옛말에 And I'm the sixth buzzer.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Okay. And the zasik many 말썽 very and 버터 발 닦고 자라 집구석에 들어와가. 아이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말썽을 많이 피우게 되는데요. Okay, zasik is money. Money is a very a lot of okay. 애를 많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And for example. 예를 들면. 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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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우. Okay. Okay. 뾰우. 분유값. 젖병 등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Yes, Merry Happy Birthday. But my moon.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은 부모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And the 얼굴이나 의무 다해라. 네 얼굴이나 의무를 다해라. And starting for 30, thank you. Never gonna be. 34살에 장가도 못 간 녀석이. And the 그런 말 나오나? 너 닮은 애나 봐라 그런 말 나오나? quiet. 최종 결론 내립니다. 나는 당연히 애기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 Okay. 인구는 국력이야. 근데 너는 굳이 많이 낳아야 되냐?